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꼭 눈여겨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 공개 시장 역시나 잠잠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모 절차를 밟던 기업들이 줄줄이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상장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장에 브레이크가 갈린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많이 까다로워졌죠. 많이요, 네. 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우리 네. 파도 사태라고 기억하십니까? 아, 네. 네, 파도 사태가 원인입니다. 파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단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사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네. 더 까다로워진 것은 역시 금융 당국이 까다로워졌죠. 그러니까 파도 사태 이후에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깨졌다는 말을 때문에 현재 금융 당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모 절차를 밟던 기업들이 줄줄이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 코스닥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시장에 IPO까지 줄줄이 연기되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10월 달이 되면 추석 지나고 나면 조금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좀 상장을 한 세네 개 주들의 흐름도 좀 부진하고요. 예전에는 뭐 따따블이라고 해서 네,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 대비 뭐 더 400% 오르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연기된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몇 개 기업을 좀 볼게요. 네. 우선 이제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우리가 갈륨 나이트라이드 RF라고 해서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웨이비스라는 기업이 지난달 22일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한 증정 신고서를 제출 요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오늘 9일부터 13일에 수요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요게 24에서 25일로 밀린 상태고 바이오 기업 중에 HM 파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여기는 두 번째 지금 공모가 연기돼 증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선 지난 7월 달에 우선 증권 신고를 제출했는데 지난 달 8월 21일 날 증정 요구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받았고 HM 파마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그 파도 사태의 네.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친구를 할 때 흑자 재난을 얼마나 할 거다, 그 매출 얼마나 올라갈 거다 하고 했는데 이걸 전면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사태의 대표적인 이제 그걸 받은 거고 아이언 디바이스라고 해서 아이언 디바이스도 두 차례 증권 신고 용적을 증정을 받았죠. 이것도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상장을 준비했는데 두 번 증정 받았고 이달 24, 25일 날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하나 있는데 여기 한캠이 있습니다. 한캠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증정 신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완을 요청받았어요. 이것도 10월로 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파도 실적 발표했을 때 충격이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공모가 40%까지 추락한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 금융 감독에서는 조금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추석이 지나고 나서 10월이 찾아오게 된다면 대여급 IPO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장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다음 달에 수요 예측 그리고 일반 청약을 진행할 기업 중에 하나가 더본코리아입니다.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백종원 씨의 기업으로도 유명한 상황인데 사실 일각에서는 너무 백다방에만 의존을 하는 실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상반기 매출을 보면 네. 그런 우려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더본코리아가 브랜드가 25개예요. 맞네요. 굉장히 많죠. 네. 25개고 이제 그 전체 매출은 4천억 정도, 작년 매출 4천억, 영업이 256억 정도를 했는데
매출이 25개 브랜드인데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다방이 전체 매출의 37%를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네. 상반기에 2,10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백다방이 한 790억 정도를 했으니까 37%하고 2위가 홍콩 반점인데 차이가 꽤 나요. 그러니까 1위가 백다방 37%를 차지하고 있으면 2위는 한 30%만 좀 이렇게 보도까지 네. 괜찮은데 2위가 네. 12.7%, 3위가 롤링파스타인데 여기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5% 미만으로 쫙 깔려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상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네. 저가 커피가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메카 커피도 많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데 상장을 해서 백다방 매출이 빠지면 더본 코리아의 잠정 성장률을 답부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커피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맞습니다. 시장이고 네.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IPO 깐깐해진 심사만큼에도 어떻게 또 타파를 할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전문은행 1호인 K뱅크 역시나 7년 만에 기업 공개를 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올해 최대 IPO의 최대 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사실 최대는 K뱅크죠. K뱅크. 우리나라 인터넷뱅크는 카카오뱅크, K뱅크,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네, 토스가 네. 있죠. 그런데 지금 상장된 건 카카오뱅크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대치 12,000을 받았을 때 네. 5조 원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주를 발행에 확보하는 현금이 당초 계획보다 반토막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난점입니다. 이게 왜 이제 네. 리스크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K뱅크가 이제 12,000은 잡혀 있는데 PBR을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12,000이 주당 9,500원만 돼도 제일 하한가죠. 9,500원만 돼도 PBR이 1.8인데 K뱅크가 현재 카카오뱅크가 1.5예요. 은행 주치고 좀 높네요. 높은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번 상장을 하더라도 공모 주식 가운데 절반이 기존 주주들에게 주는 보유 물량이 구주 매출이에요. 구주 매출 규모가 크면 주식이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흥행일 실패할 이게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현재 그 K뱅크가 예금이 대출보다 굉장히 많아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한 4조 원 정도 대출보다 예금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4조 원의 예금이 대부분이 업비트 예금이에요. 업비트가 맡겨놓은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고 하반기에 지금 정부에서 전세 대출도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매출 순이익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를 극복해야만 사실은 저 공모 희망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K뱅크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K뱅크 IPO 흥행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다음 타자가 말씀해 주셨던 토스뱅크의 모회사죠. 그 운영사죠. 비바 리퍼블리카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K뱅크가 초석을 잘 닦아놔야지 비바 리퍼블리카도 좀 안전하게 IPO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루머가 좀 흘러나오고 도 있습니다. 뭐 상장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 이제 물리고 물리는 것 네. 같아요. 우선 각 K뱅크가 방금 말씀한 대로 상장을 해야만이 네. 일단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K뱅크가 상장을 하면 바로 그 토스로 네. 가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회사죠. 그 비브리 퍼블리카가 네.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요게 돼야만이 사실은 토스까지 연결되는 구조라서. 두 번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K뱅크와 이 토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흐름이 썩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 강화가 되면 현재 인터넷뱅크라고 우리가 하지만 기존 은행과 별반 차이 없는 그 프로핏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조이면 사실 이제 일반 대출하는 분들이 그나마 좀 손쉽게 대출할 수 있는 게 토스나 K뱅크로 갔었는데 네.
정부에서 전세 자금도 쪼이고 다 쪼이면 하반기 실적에 직탄을 맞을 수 있는 게 토스와 K뱅크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뭔가 혁신적이고 기존 은행과 다른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기존 은행과 큰 차별성이 없다. 은행들도 어플을 너무 잘 만들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뭐, 네.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바틀넥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매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네. 막상 풀어놓고 보니까 미꾸라지밖에 안 된 거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K뱅크나 토스가 전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존 은행과 금융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한 흐름으로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게 성장률에 대해서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분기 순이익이 그래도 점점 더 회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에서 좀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 분기 순이익도 보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었을 때와 네. 맞물리는 이익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뭔가 좀 혁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혁신적인 순이익 구조를 봤었는데 여전히 네. 어떤 영업이익 구조가 기존 은행과 똑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IPO는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네요. SK 에코플랜트도 뭐 수장 교체하고요. 최근에는 그 지분 매각도 하면서 자본 확충에도 나오고 좀 건전한 자본 조성 위에 힘쓰고 있는데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성공적으로 IPO 성공할 수 있을까요? SK코플런트의 IPO는 네. SK그룹 전체 리밸런싱의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에서 다뤘지만 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합병도 SK온을 구하기 위한 리밸런싱인데 SK플랜트도 지금 부채 비율이 260%나 돼요. 굉장히 네. 높죠. 그래서 그러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리밸런싱 개념으로 지금 사실은 SK코플랜트 IP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수장에 오른 분이 김형근 대표예요. 이분 누구냐면 네. SK E&S의 CFO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원래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부채 비율이 상반기 기준으로 250% 육박해요. 정말 많네요.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로는 사실은 상장할 수가 없죠. 네.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게 자회사 합병입니다. 지난 이제 18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그 자회사 중에 SK 이노베이션이 똘똘한 돈 잘 버는 SK E&S를 합병했듯이 네. 같은 형식이에요. SK 에코플랜트가 본인들의 재무 구조가 높고 부채 비율이 되게 안 좋은 높으니까 요거를 재무 개선부터 해놓고 IP를 준비하는 거죠. 요 수순을 들어가는데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똘똘한 몇 개 계열사를 합병을 합니다. 그 하나가 네. SN코어 그리고 SK 머티리얼즈인데 아주 알짜예요. SN코어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로부터 D램이나 SD 카드, USB 같은 걸 받아가지고 가공 유통만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SN코어 하나 합병. 네. 그리고 또 반도체에 있는 SK 머티리얼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 산업용 가스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면 돌아갈 수.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거라서 이 두 개 회사를 일단 합병을 해서 SK 에코플랜트의 재무 구조 개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더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수익선을 조금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100%대로 떨어질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면 곧 상장을 곧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저희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봤는데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10월에 이렇게 IPO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된다면 과연 우리 시장도 활기가 돋아갈 수 있을지 네, 시장에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 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시장에 너무 수급이 너무 줄어 있어서 전체로 대어 IPO가 성공할지는 사실 미지수고요. 그렇지만 현재 IPO 시장이 약간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과열되어 있었죠. 과열되어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좀 왜곡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저는 하반기 10월이 되면 이게 정상화 궤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주식 유통시장, 즉 수급이 좀 불안정하면 IPO의 최고 잊은 것 같은 대응은 어려울 네. 거고 그렇지만
시장이 그래도 고여있는 부분에 섞습니다. IPO를 통해서 계속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